옛날에는 바다가 입지라면이 제일 큰 라면이랍니다. 지금은 바다보다 더 큰 라면이 있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죠? 저는 여러분들 영원히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조정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재밌게 말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한다는, 다시 말하면 고객을 사로잡는 화술 기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 오늘 제 소개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기왕이면 요즘 강의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놀아주는 게, 질문하고 놀아주고 이런 강의 기법으로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진진지가 게임인데요. 강사의 진실과 거실이 있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첫 번째, 공무원 생활을 17년 했다. 두 번째, 청각장애를 알았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자주 떨어진 적이 있다. 결혼한 적이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아,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저를 암암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저를 제가 자랑했네요. 이 중에 거짓이 하나 있다는데 어떤 게 거짓일 것 같습니까? 예, 10번이 거짓입니다. 지금 제가 자기소개를 하면서도 어떻겠습니까? 집중하게 만드는 진진진가 게임을 한번 제가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요. 기왕이 자기소개를 하면 다 자기 자랑한 것처럼 보이니까 진진진가 게임을 하면서 게임하면서 놀아주는 게 요즘 강의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하나 더 보시죠. 1 플러스 1이 뭘까요? 1 플러스 1이. 어떤 분은 1 플러스 1 그러면 딱 2라고 해서 정답을 맞히신 분이 있답니다. 정답을 맞히신 분들은 원칙이 강한 분들이고, 또 이렇게 1 더하기 1은 기염이. 이런 사람들은 변화에 적응한답니다. 요즘 많이 듣죠? 2 더하기 2는 귀염이, 3 더하기 4는 귀염이, 귀엽지, 귀엽지. 강사도 이렇게 강의가 얼마나 쪽팔린지 아시죠? 그래도 잘 노는 사람이 더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1 더하기 1은 2라고 정답을 맞힌 것보다도 잘 놀아주면서 이렇게 귀염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 이랬더니 어떤 분이 1 더하기 1은 중노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중노동. 왜 중노동인가요? 아, 일에다 일을 하니까 중노동이랍니다. 이럴 때 어떤 분은 일 더하기는 대박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일에다 일하니까 중노동이고, 어떤 분은 일에다 일하니까 대박이 난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식당에 손님이 바글바글하면 누구는 중노동입니까? 아, 종업원은요? 자, 누구는 대박입니까? 아, 사장님은? 혹시 옆발상 마케팅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고를 전환시켜 보시죠. 식당에서 종업원은 중노동하고 있지만 뭘 배우고 있습니까?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대박나는 노하우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항상 고생하고 열심히 일한 것만 생각하시지 거기에 있는 노하우,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 노하우를 가져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정말 뭡니까? 아, 일만 찌들게 한 줄 알았더니 제가 공무원 그만두고 난 후에 거기서 중노동했던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풀어가는 재미, 그게 보이지 않는 중노동의 역할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1 더하기는 2, 1 더하기는 귀요미, 또 중노동, 또 대박이라는 걸 가져와 봤는데 좀 재밌지 않습니까? 예,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자음 퀴즈를 통해서 한번 오늘 강의를 할 한번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쌍 기역하고 연관된 거 혹시 느끼고 있습니까? 쌍 기역. 쌍 기역. 아, 쌍 기역하고 옷이 아니라 꿈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리 어릴 때 한번 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영영.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오늘 기왕이면 이 웃음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 사탕. 네, 오늘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오늘 저랑 같이 의리에서 경찰방송에서, 예, 이렇게 경찰방송에서 오늘 조금 어려운가요? 예,
TV 명사 특강을 누구랑요? 조정문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오늘 저렇게 또 자음 퀴즈를 가져왔는데 좀 재밌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이게 뭐냐 했더니 졸지 마 이러더라고요. 오늘 저하고 같이 기왕이면 스트레스를 이렇게 좀 줄이면서 우리가 뭘요? 부정이 아니고 긍정 마인드를 통해서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즐겨보자라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자, 퀴즈를 낼 건데요. 키워드 찾기 게임입니다. 단어가 네자, 네자, 두자가 나옵니다. 찾아보시죠. 단어가 네자, 네자, 두자가 나옵니다.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열린 마음 보인가요? 열린 마음. 오케이. 두 번째, 가운데에 협동학습, 그 다음에 호응. 그래서 열린 마음, 협동학습, 호응. 이런 마음을 통해서 즐겁고 재미있게 웃고 이렇게 인생을 지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웃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꼭 이렇게 찡그는 사람도 나오죠. 선생님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항상 인생이 안 되면 찡그르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기왕이 웃다 보면 이렇게 또 내 인생이 펴지지 않을까. 이런 말도 있죠. 행복해서 웃습니까? 웃어야 행복합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이 와야 웃는 건데 웃다 보면 행복도 오지 않을까. 그래서 기왕이면 웃다 보면 이렇게 행복이 오지 않을까라는 하면서 기왕이면 좀 이렇게 웃는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이 요즘 시대에는 이어졌던 저렇게 찡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웃는 사람을 챙겨야 될까요? 찡그는 사람을 챙겨야 될까요? 기왕이면 찡그는 사람을 한 번만 더 안아주고 뛰어주면 그런 사람들이 더 시너지 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렇게 약한 나를 좀 도와주는 그런 센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해보면서 가져왔는데 자 빈칸에 들어간 숫자를 좀 보이십니까? 아 3을 플러스죠? 예. 두 번째 아 4를 플러스죠? 4. 그래서 첫 번째는 10이 정답이고 두 번째는 13이 정답이죠? 예예. 예. 한번 더 볼까요? 2, 4, 8, 16. 예. 2를 곱하는 거죠? 자, 지금 정답을 맞추시죠. 지금 정답. 한번 여기 한번 붙여보시죠. 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달력입니다, 달력. 그래서 8월 31일.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보면 항상 어떤 환경에 처해버리면 다른 게 잘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한번 뭐가 안 보이면 역발상 마케팅으로 환경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것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요즘 패러다임이 있답니다. 요즘 패러다임. 첫 번째 패러다임이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똑똑해진 고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왜? 모든 것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니까. 더 중요한 것은 똑똑한 고객이 똑똑한 척하면 할 말이 없는데 안 똑똑한 고객이 똑똑한 척하면 이거 화장한 일이죠.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똑똑한 사람보다도 안 똑똑한 고객한테 잘 챙겨주는 우리 스스로 학습하는 셀프 리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잘 놀아주는 게 더 센스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얘기 보면서 하나 보시죠. 제가 주유소에 있는 프랑카드를 찍어왔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저희 주유소를 찾아올 손님 땡담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센스 있는 프랑카드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제가 이거를 인터넷에 올렸더니 돌고 돌아서 주인이 이거를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 주유소를 홍보해서 고맙다고. 그래서 한번 언제 자기 주유소를 들리면 10만원씩 기름을 넣어주겠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갔더니 잠깐 봤더니 여기 옆에 어떻습니까요? 주유소 간판이죠, 간판. 간판을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주유원이 불친절하나요? 그렇다면 가까운 군부대나 파출소에 신고하라고. 야, 사람이 한번 그걸 뭔가를 띄워주고 칭찬해주니까 이렇게 더 좋은 센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또 찍어서 제가 인터넷에 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슈화 돼가지고 언론에서 기자들이 떠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주유소에 이 제목이
별난 주유소가 대박난다 해서 이게 인터넷 떠가지고 이 주유소가 대박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주유소 사장이 저 또 연락이 왔어요. 1년 내내 기름이 꽁짝하고. 근데 이 주유소가 저기 전라도 부안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람은 중요한 것은 나를 조금만 띄워주면 이렇게 세상이 재밌을 건데. 그랬더니 또 이분이 자판기를 이렇게 바꿔놨더라고. 자판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판기. 맛보면 기절 커피 드시고 기절 안 하면 기절 시켜드리겠습니다. 주인장한테 그래서 마음치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주유소에 오신 손님들한테 스트레스를 여기 커피 한잔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으라고 이렇게 갖다 놓은 게 센스 있는 앞으로 이런 시대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 보면서 그랬더니 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진다라고 또 이렇게 또 만들어놨더라고요. 몸무게를 줄여주는 것. 땡겨볼까요? 땡겨봤더니 지금 몇 장 뽑을까 고민하고 있죠? 내가 써봤는데 두 장이면 떡을친다면서 딱 두 장 정도만 쓰게끔 만들어주면 센스 있는 이 말들이 더 재밌지 않을까. 요즘은 디지털 시대에 빠른 해결을 요구하는 감성이 지금은 뜨고 있답니다.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서 빨리빨리 문화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감성을 통해서 상대방은 감성을 잘 작용하고 나도 상대가 말을 좀 잘못했더라도 센스 있게 감성 좀 잘 풀어가는 재미. 그래서 요즘은 센스 있게 판단하는 셀프 리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은 주유소도 가보니까 인사를 이렇게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하세요. 그러면서 다 잘 될 거예요. 또 보니까 사랑해요. 아자아자 화이팅.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좋은 인사법을 다 해도 고객은 또 불만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왜 있는가 봐볼까요? 샹! 인사를 저렇게 많이 하면서 화장지는 안 주는 거냐? 그러면서 우리는 상대한테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해도 상대 또 한 가지라도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 아무리 잘해도 상대는 문제의 수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남한테 아무리 말을 잘해도 항상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요즘은 그래서 뭡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는, 얘기가 붙여주시죠? 다양성을 인정하는 까다로운 고객한테 이제 우리가 잘 맞춰주는 그런 센스가 앞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해결하는 셀프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공감해 보시면서 다시 한 화면을 같이 보시죠. 자, 스스로 학습하고 센스 있게 판단하고 융통성 있게 해결하는 우리는 이제 셀프 리더를 요구할 시대가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스스로 뭔가를 발견해내고 성장해야 하는 이제 시대에서 제가 오늘 우유가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찾아보는데 자 우유가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은 꼭 정답을 맞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답을 맞춰가지고 분위기 깬 사람이 있는데 오늘부터는 알아도 모른 척하면서 그냥 이렇게 우유가 넘어지면 아야 하네요. 웃질 안 하네요. 자 우유가 넘어지면 아야 한다. 이게 엊그제 인터넷에 있어서 제가 가져와 본 겁니다. 자, 이게 직원하고 고객하고 대화입니다. 이게 부모하고 자식하고 대화이더라고요. 얘기가 우유를 엎으니까 엄마는 먼저 화를 낸답니다. 예, 우리는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항상 화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얘기는 우유가 엎어지니까 엄마 우유가 아야해 하다가 얻어 터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가져와 본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먼저 지적하는 게 아니라 띄워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앞으로의 힐링의 대화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본 건데요. 자, 억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관계를 끌고 하려고 마시고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 이런 걸 찾아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 자, 돼지를 남자들은 힘이 세다고 저렇게 자막합니다. 근데 돼지가 마음대로 갈까요? 돼지가 좋아하는 걸 찾아주라는 겁니다. 돼지는 어떤 걸 좋아할까요? 뒤에서 등을 긁어주면 이 돼지는 자기 좋아한다고 막 간답니다. 오늘부터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도 상대가 뭐를 좋아하는지 찾아주고 상대가 뭐를 말하는지를 잘
잘 기울어주는 게 앞으로 중요한 시대가 아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좌측 1번이고 우측이 2번이네요. 아, 2번이 좋아요. 자, 바꾸면 안 됩니다.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바꾸면 안 된다겠죠. 예. 우리는 항상 이렇게 눈만 웃고 있답니다. 근데 입은 항상 찡그리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누구랑 악수할 때 어떻습니까? 악수할 때 겉으로는 웃는 척하고 속으로는 우리가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기왕이면 눈보다도 우리가 입이 미소, 스마일 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앞으로 시대에 우리는 미소가 일품이다. 더 나아가서는 웃음이 경쟁력이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고객을 사로잡는 우리가 스피치, 말하는 기법, 화술 기법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옛날에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쪽 살짝 한번 보이시죠? 서론, 본론, 결론을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라 마음 열기, 두 번째 주제, 내용, 마무리 이 순서대로 가지고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가장 쉬운 화술 기법을 가져와 봤네요. 주요 사마. 자, 주가 뭔가요? 주의 끌기. 요가 요점. 사가 사례. 마가 마무리. 이런 기법을 활용해서 한번 화술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주의 끌기가 뭐예요? 호기심을 주는 스팟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기법. 이런 기법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예요. 제가 예를 조금 이따 들어볼 건데요. 아무튼 분위기를 유도하는 기법을 2, 3분 동안 딱 끌어들이면서 본인이 말하고자 요점, 주제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이야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뭐가 없습니까? 요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점 정확히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는 화술 기법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도 어른들이나 상사의 말을 들으면 왔다 갔다 합니다. 뭔가 정확한 요점을 주지 않으니까 상대가 더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주의 들기도 중요하지만 요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사례 이야기.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해라. 이런 이야기죠. 그냥 내용을 그냥 뭐 후지부지 하는 게 아니라 사례를 들여서 곁들여서면 훨씬 더 좋은 화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하고자 한 목적과 맞는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면서 마무리는 인상적으로, 기아있는 감동적으로, 기아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마무리 기법을 가지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정리해보면 고객을 흐르잡는 기법은 말하고자 한 요점이 분명합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자, 한번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 테니까 봐보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자기소개. 자기소개 하면서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자, 주인 끌기는 모를 것인지. 그럼 요점은 조정문이겠죠. 그럼 사례는 내가 여기 온 이유, 내가 이 행사에 참석한 이유, 마무리는 다시 조정문을 다시 한번 더 부각시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우유를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우유. 서울 우유, 매일 우유. 여러분, 세상 가장 맛있는 우유는 모유보다 더 맛있는 우유가 있답니다. I love you. 저는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는 I love you 조정문입니다. 주의 끌기를 제가 뭐라 했습니까? 세상에 가장 맛있는 우유 하면서 I love you 하면서 조정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자기소개 다 끝나도 이 고객들은 뭘 기억할까요? I love you는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례, 내가 이 행사에 참석한 이유, 내가 여기 온 이유, 저는 스피치 과장에 온 이유는 저는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으면서 저는 남들한테 된통 왕따를 많이 당했습니다. 왜 말을 많이 더듬었냐고요? 귀가 안 들리면서 저 어릴 때부터 그런 왕따를 많이 당하면서 제가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런 세월을 지내면서 직장생활도 왕따 당하면서 그러다가 고객하고 싸우다가 또 공무원도 그만두면서 우울증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제가 우연치 않게 제가 또 오늘 이런 스피치 과정을 만나면서 제 인생을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야기 이렇게 쭉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마무리는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 세상아 기다려라. 내가 한다. 조정문 화이팅. 자, 오늘 주유사마 공식을 통해서 자기소개를 해봤는데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세상에 가장 맛있는 우유는 I love you. 주유길 얘기를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 그러면서 조정문이라는 사람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저의 어릴 적에 그런 귀가 안 들리고 말 더듬는 것 때문에 나는 스피치 하는 거, 화술하는 게, 남 앞에 쓰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겨우러 제기 안에 왔습니다. 마지막은요,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열정적인 사람 된다. 조정문 화이팅! 그러면서 이렇게, 예, 저를 다시 한번 더 업시켜주는, 다시 한번 더 제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센스 있는 주요사마. 이 공식을 한번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남을 이렇게 사로잡는 화술의 기법을 주제를 요점을 자신감을 가짜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자신감을 가짜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끌기를 뭘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보는 주의끌기를. 저는 주의끌기를 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감. 유머를 통해서 감 이야기. 그리고 사례는 또 나의, 과거의 나의 사례. 그 다음에 현재의 나의 사례. 그 다음에 미래의 나의 사례. 그 다음에 마무리에서는 여러분, 자신감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 한번 잠깐 제가 1분 안에 주요사마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다.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감해야 되겠죠? 유머를 가지고. 여러분, 총각이 좋아하는 거 맞습니까? 총각이 좋아하는 감? 영감이 아니라 총각이 좋아하는 감은 색시감입니다. 어, 재밌죠? 처녀가 좋아하는 감은? 네, 신랑감이겠죠. 여러분, 세상에 최고로 못난 감은? 열등감? 좌절감이겠죠. 여러분, 세상에 최고로 좋은 감은? 자신감.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좌절감을 갖고 사시겠습니까? 자신감을 갖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강의의 주제는 자신감을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사례중심. 과거의 나는 이랬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현재에 제가 그 열등감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강의하고 다닙니다. 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에 나는 1년 후의 나의 모습, 3년 후의 나의 모습, 내가 어디에 사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하나 또 보여주면서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 여러분, 자신감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이러면서 강의를 마치면 더 좋지 않을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오늘 강의는 주요사마 공식을 활용하면 인생에 덧없는 더 멋진 인생이 나오지 않을까.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뭘 해볼까요? 자, 요즘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사랑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 자, 오늘 강의 요점, 주제는 사랑을 나눕시다. 이걸 가지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주의끌기를 뭘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선유의를 해볼게요. 선유의. 선유의를 통해서 L-O-V-E. 사랑이 영어로 L-O-V-E니까. 그 다음에 사례는 똑같습니다. 그냥. 항상 기억하면 과거의 나의 사랑. 두 번째는 현재의 나의 사랑. 그 다음에 미래의 나의 사랑. 그리고 마무리를 뭐로 할까요? 사랑은 혼자 합니까? 그렇죠. 둘이 아니면 함께 하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마무리는 나, 너, 우리가 모여야 사랑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제 컨셉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끌기를 사랑과 관련된 선유의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사랑이 영어로 뭡니까? 사랑이 영어로, 예, love. love 알파벳으로 L-O-V-E. 자, 이 L-O-V-E
이를 손유라고 해볼까? 손유이? 오케이. L이 들어보시, L. 오케이, L. 자, 두 손으로 L, L. 그 다음에 O, O. 그 다음에 V. 자, V. 이는요? 오케이, E, E, E. 엄지 강좌부터 E. 더블입니다. 다시 L, O, V, E. 이거가 노래 한번 부른 거예요. 사랑해, 당신을. 오, 예. 정말로 사랑해. 좀 빨리 시작하면, 이렇게 쭉쭉 쳐면서 틀리게끔 만들어주면서. 그러면서 웃음을 유발하면서, 오늘 과학의 주제는 사랑을 나눕시다. 괜찮습니까? 예. 만약에 내가 노래를 좋아한다. 그 노래 한 구절을 약간 1절만 푼다든가 하면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 사랑을 나눕시다.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주의를 잘 끌어라. 그래서 어디 가도 첫인상이 중요하다. 이런 걸 많이 드셨죠. 첫인상에 압도해라. 분위기를 잘 끌어내는 사람이 앞으로는 화술의 최고의 성공자가 아닌가라는 이야기. 그래서 잘 끌어내는 것. 그 다음에 요점이 정확히 뭔지. 그 다음에 사례. 저는 어릴 때 저는 귀가 안 들리면서 말을 더듬으면서 사랑을 잃었습니다. 저 어떤가 약간부터 계속. 저의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 여기에 접목시키니까 딱딱 끊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아픔을 이겨내고 웃음을 통해서 저는 그런 분과 나의 남들이 저를 미워했던 것을 사랑으로 극복해 놨습니다. 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앞으로 이런 사랑을 가지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사랑으로 또 최고의 봉사로 저는 모든 사람을 아울르면서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나, 너, 우리가 뭉쳐야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한번 손 한번 잡으시죠. 서로 손 한번 잡으시고 옆에 있는 짝꿍하고 전부 손 잡으시고 서로 손 잡고 자 나는 왼손이 들리는 것입니다. 왼손은 잡은 채로 가만히 계시고 오른손만 잡은 채로 오른손만 한번 들어보시죠. 오른손만. 오 손이 다 올라가죠. 오 대단하다. 왜 손이 다 올라가요? 네, 손을 같이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왼손은 가만히 계시고 오른손만 잡은 채로 오른손만 한번 들어보시죠. 오른손만. 오 손이 다 올라가죠. 이게 뭡니까? 나, 너, 우리. 서로가 함께 손잡고 가야 그때 세상이 함께 가는 것이지 나 혼자 내가 능력이 있다고 먼저 앞서 나가다가 내가 능력이 없으면 누가 내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능력이 있을 때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끌고 갔을 때 나도 함께 갈 것을 우리는 사랑은 나, 너, 우리 함께 하는 게 사랑이 아닐까라는 이야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고객을 사로잡는 화술의 기법은 주요 삼아 공식을 활용하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누구랑 항상 이야기할 때 인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뭡니까? 서로 같이 격려사, 환영사 또 누구한테 멘트 한마디 날릴 때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주요 삼아 공식을 활용하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 한번 잠깐만 보시죠. 자, 요점이 뭡니까?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분명한가? 예, 그래서 요점이 제일 중요하겠죠. 요점이 뭡니까? 그 다음에 사례. 요점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사례를 선정해야 하는가? 아,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요점하고 맞는 사례가 이야기 있으라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내 삶에서 최고의 사례를 갖춰야 된다. 그렇죠. 귀하이면 남한테 와닿게끔 하는 그런 사례를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예, 만약 요점하고 부합되지 않는 이야기라면 어떻게 돼요?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제일 중요한 뭡니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사례. 제일 중요하죠. 뭐 재미와 감동을 주는 사례. 그 다음에 교육 환경과 잘 맞는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점이 잘 나와야 사례가 잘 적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잘 보시죠. 그 다음에 마무리는 어떻게 할까요? 인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입들기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지난 감동이 남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난 감동이 남았는가. 예. 자, 마지막으로 주의 끌기를 어떻게 하면 청중과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가.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첫 인상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식상하지 않고 창의적인 우리가 주의 끌기가 뭘 있는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주의 끌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나오나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아이스 브레이킹. 얼음을 끼다. 순간 주의를 집중시켜서 오늘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멋진 게 주의 끌기. 결론 주의 끌기도 중요하고 다시 말하면 전체를 봐볼까요? 요점이 뭡니까를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볼까요? 강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예. 두 번째, 말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표는 분명히 해야 되고, 내용은 창의되어야 한다. 그래서 결론, 시작은 호기심, 마무리는 감동적이고 인상적으로 해라. 이걸 가지고 오늘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강의라든 대화라든 격려사라든 첫 번째 동기부여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두 번째 구성과 내용이 잘 맞는지 세 번째 태도하고 얼마나 부합되는지 그 다음 마지막 공감 이 네 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개 중에서 이쪽 살짝 더 보여주시죠. 네 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개가 다 중요하죠. 예. 네 개가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쪽 살짝 보여주시면,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이 동기부여가 안 나오면, 백날 내가 이야기해도, 그건 와닿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동기부여가 뭡니까? 내 말을 듣고, 실천해서 결과가 나오게끔 만드는 게 동기부여 아닙니까? 그리고,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지만,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공감도 중요하지만, 동기부여가 최고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를 조금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좀 이제 안 보인가요? 조금 다닐까요? 네. 자, 그래서, 동기부여, 구성되어, 태도, 공감. 한번 이 중에서,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은 공감 마케팅 진짜 많이 뜨는 거죠. 예. 자, 한번 앞에 와보시죠. 신호등이 있네요. 신호등이. 여러분, 혹시 이 신호등 중에서 내가 지금 바빠요. 빨간불이 켜져 있네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아, 바쁘니까 가겠죠. 만약에 당신 가면 200불을 물리겠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가요? 바쁜데? 그래도 안 가요. 왜 안 가요? 아, 200불 때문에 아, 내 인생이 이러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돌아가신 김수경 추기경님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느냐고 물으면 정신 나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냐고 사니까 사는 거지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서울역을 물으면 그렇게 자세히도 알려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물어보면 정신 나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지나가다가도 누가 길을 물어보면 그렇게 바쁘면서도 길을 알려주면서 내 인생의 의미를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내가 왜 사는지 나의 앞으로의 인생은 5년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 번만 더 설계하면서 나의 어떤 스피치 기법을 가져가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에서 제가 가져와봤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는 상대하고 이야기했을 때 와닿는 거 제가 이거 이야기 전에 하나만 더 할까요? 우리는 왜 대화하면서 싸웁니까? 제가 지금까지 싸우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싸웠더라고요. 너는 무슨 말만 하면 더듬냐고
더듬이가 더듬지 누가 더듬습니까? 이렇게 싸웠어요. 너는 무슨 말만 하면 안 되냐고. 뭐 주먹을 안 되는지 틀리겠냐고. 야, 너 얼굴이 늙어 보인다. 너는 더 늙어 임마. 이러면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고 우리가 명절 때 만나고 친구들 동창 때 만나면 10년, 20년 만에 만나서 얼굴이 늙어 보여서 늙어 보였다 한 것 뿐입니다. 근데 왜 싸웁니까? 싸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의 상처를 건들고 나의 아픔을 건들고 나의 부족함을 건들면 바로 우리는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너의 단점을 인정해라. 너의 아픔을 인정해라.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알려주더라고요. 받아들이고 놀아주든지, 받아들이고 격려하든지, 받아들이고 질문하든지, 이런 기법을 쓰라 해서 제가 이 기법을 한번 써봤습니다. 받아들이고 질문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저한테 너 얼굴이 늙어 보이냐 해보시죠. 너 얼굴이 늙어 보인다. 그럼 받아들여볼까요? 그 말 그대로. 아, 너한테는 내가 얼굴이 늙어 보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생각지 않은 노하우가 나온답니다. 아, 너한테 내가 얼굴이 늙어 보이구나. 그러면 질문해볼게요. 그 말 그대로. 그러면 나 얼굴 관리 해야 되겠지? 어때요? 그럼 상대방은 다시 질문을 받았어. 본인이 말을 잘못한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상대한테 다시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요즘 뜨는 게 화술의 최고의 기법은 질문이 힘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질문이 답이다.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질문 마케팅을 마저 해보시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질문이 약하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답니다. 왜? 남을 가르치는 경향이 워낙 강해서. 아들아, 화장지 좀 가져와라. 엄마 손발이 없어. 이런단 말입니다. 말을 바꿔볼까요? 아들아, 나 설거지하고 있는데 화장지 좀 가져다 주면 안 될까? 어때요? 질문하니까 얘기가 아, 엄마가 지금 바쁜가 보구나 하면서 화장지 가져다주지 않을까. 그래서 고객을 살아남는 최고의 화술 기법은 질문이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 한 번만 더 기억해 보시면서 자 마무리로 반지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올 이 마지막에 이 문제를 알아맞히시면 제가 선물을 하나 큰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제가 계속 게임하고 선물 준다고 하죠?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집중이 기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반지를 네 번째 끼는 이유를 알아맞히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 심장하고 가까워서요. 쓸모가 없어서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죠. 질문하고 놀아주고 질문하고 놀아주고 요즘 최고의 화수는 질문하고 놀아준 것밖에 없답니다. 정답은 누가 정답 맞힐지 모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볼까요? 반지 네 번 지키는 이유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자 양손끝 합니다. 양손끝. 자 양손끝. 자 반지를 네 번째 끼는 기가 막힌 이유가 나옵니다. 자 엄지손가락만 안으로 집어넣으시죠. 엄지손가락만. 자 집어넣었어요. 자 엄지손가락 집어넣고 두 번 손가락 떨어져 떨어져. 오케이. 떨어지죠. 오케이. 가운데 손가락. 오케이. 떨어지죠. 자 네 번째 떨어지고 깨기 손가락 떨어지고 다시 원상복귀. 이번에 두 번째 손가락만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두 번 손가락. 자, 엄지 떨어져, 떨어져요? 어, 떨어지죠? 가운데! 떨어지죠? 네 번째 떨어지고, 계속 깨기 손가락 떨어지고, 다시 원상 복귀. 이번에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운데 손가락만 안으로 쑥 집어넣으시죠? 네, 쑥 집어넣어야 돼요. 자, 엄지 떨어져, 안 떨어져요? 오케이, 떨어지죠? 두 번째! 떨어지죠? 네 번째 손가락! 죽어도 안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는데, 네 번째 손가락만 안 떨어져요. 자, 반지를 네 번째 손가락 끼는 이유. 신랑, 신부, 떨어지지 말고, 영원히 함께 살아라고, 반지를 네 번째 끼어준답니다. 이 말,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떨어지지 말고, 똘똘 뭉쳐서, 함께 가자라고. 이게 화술의, 우리 최고의 성공의 지름길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보고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오늘 강의 마음에 드셨나요?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1억짜리 수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1억짜리 수표입니다. 여러분, 이 1억짜리 수표를 길거리에 떨어져 있네요. 길거리에.
주워갈 거예요? 안 주워갈 거예요? 왜 주워갑니까? 아, 돈이니까. 예. 이게 지금 쓰레기통에 떨어져, 쓰레기통에 있네요. 1억짜리가. 주워가, 안 주워가요? 왜 주워와요? 아, 1억짜리 돈이니까. 화장실에 빠져있네요, 화장실에. 더러운 화장실에 빠져있어요. 주워가, 안 주워가요? 주워가요? 더러운데? 아, 그래도 건져가요? 아, 건져서 씻어서 활용한다. 1억짜리 수표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도 살아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남보다 훨씬 못나서도 나의 가치도 1억짜리 수표인 것처럼 내 가치도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말을 못하든, 귀가 안 들리든,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스피치를 잘하고 화술을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더 화술에 더 멋진 기법이 아닐까요? 저도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었지만, 인생은 이런 거, 말을 더듬어서, 말을 더듬어도, 어때요? 매력이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투를 많이 써도 어때요? 정감이 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술은 말을 잘한 사람이 화술을 잘한 거 아니랍니다. 남을 즐겁게 해주고, 또 상대한테 마음을 와닿게 해주는 게 화술이 아닌가요? 여러분, 화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요사마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화술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강의는 주요사마 공식을 활용해서 고객을 사로잡는 스피치 기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꼭 집에 가셔서 자기소개하든 뭐하든 주요사마 공식을 통해서 꼭 한번 내 인생에 대박을 내봅시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조정문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sir. Thank you. Thank you.